40여 년 동안 전통 붓 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유필모 필장의 붓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직지의 잔질 청주 고인세 박물관의 2019년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월을 준비하는 집안의 1년 양식 정월장 담그러 대전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먹는 사과를 흔히 보야, 금사과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네. 영국에서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그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사과 많이들 드실 텐데 혜선 씨는 어떻게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냥 통째로 막 먹는 편이긴 해요. 껍질째.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과 이제 껍질을 예쁘게 깎아가지고 그쵸? 속에 알맹이만 드시잖아요. 그것도 안 끊어지고 깎아야지 예쁘다, 뭐 오래 산다 이런 이어지게. 근데 이게 사과가 슈퍼푸드 단위로 올라오는 게 껍질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하는데 껍질 없으면 약간 심심하게 맞아요.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 또 껍질 빼고도 드시죠. 근데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도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뭐 노화 방지 좋고 또 성인병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좀 사과 껍질까지도 한번 같이 좀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산화 성분도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네. 식이섬유나 비타민C가 풍부해서 뭐 육류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노출되기 쉬운 그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 정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지금 아침에 보시면서 사과나 입에 탁 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한데 그런가요? 언제쯤 좀 맑은 하늘 볼 수 있을지 네. 궁금해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충북의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주말 내내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도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영하 6도, 충주가 영하 5도, 옥천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10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종일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낮 최고 기온이 13도로 온화한 봄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식약청 인증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의 안면을 완전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손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굴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서 오히려 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깝더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박지은 리포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두 분은요. 네. 조선시대에 선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선비는 선비. 일단 뭐 우리 저기 많이 보던 화면 있잖아요. 밤에 초롱불 하나 켜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예, 모습. 그런 공부하는 거 생각이 좀 나고. 저는 갓 떠올려요. 아, 갓. 갓도 좋아요. 갓 요즘 무슨 드라마 통해서 세계인들이 또 우리나라의 갓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선비하면 이렇게 정갈한 자세로 붓글씨 쓰는 모습이 먼저 그렇죠. 떠오릅니다. 선비들은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의 수양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글씨를 쓰려면 훌륭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지역의 전통 붓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과거 선비들의 절친한 벗이었던 문방사우 아시죠? 그 중에서도 붓은 글씨나 그림 등 멋진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도구였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통 붓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필장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수백, 수천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전통 붓. 이 붓을 만드는 장인을 일컬어 필장이라고 하는데요. 40여 년간 전통 붓 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유필무 필장의 붓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36번 국도가 지나는 증평군 도안면의 조용한 마을. 전통 붓을 만들고 있는 필장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시골길 옆 조금 허름한 건물이 바로 그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박진희 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9호 유필무 필장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붓이라고 예. 하면 전통적인 필기구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붓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각별함이 있죠. 붓에는. 그러니까 동물 털로 만든 이 모피를 보면 그 우선 다루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또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품이 되고 바로 그것이 현대에서 말하는 아트죠. 아트.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의 전통 붓. 그렇다면 서양의 붓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서양의 붓들이나 서사 도구들을 보면 그 편리성과 어떤 기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붓 한 자루 가지고요. 사실은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하거든요. 붓 한 자루로. 그러니까 변화도 많고 굉장히 확장돼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비들의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가지 벗. 붓, 먹, 종이와 벼루. 그 옛날 붓글씨는 군자의 동물이자 수양의 방법이었죠.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전통 붓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우선 자료가 없고요. 그러니까 있다더라, 있었다더라 뭐 이런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물건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뭐 더디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름 정립된 것들 이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붓으로 가득한 필장의 작업실. 알고 보면 전통 붓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요. 재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동물 털로 만든 무슨 통칭 모필이라고 하고 식물성 소재로 만든 붓들로 해서 동물성과 식물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칙이고 갈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붓들이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수량은 많지 않아도 각기 다르죠. 모필의 이제 대표라고 하면 이 양모 그리고 황필입니다. 황필, 백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쪽제비 꼬리. 쪽제비 꼬리 털로 만든 붓.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전에. 대부분의 뭐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붓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황필이라고 합니다. 통칭. 백필. 이건 이제 양모입니다. 양의 겨드랑이 털, 또 늦가을 이후에 채취된 그런가 하면 뭐 속에난 털로 만든 우이모필도 있고요. 초필과 모필은 또 어느 동물, 어느 식물을 쓰느냐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붓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유필모 필장의 붓은 영화 관상, 방자전 등 유명 사극 영화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도 다양해서 어떤 글씨가 나올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붓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붓은 칡나무로 만드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제 섬유질만 그 추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최소 단위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촉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붓대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실으로 만든 갈필. 유필무 필장의 대표작이면서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칡나무군요. 남칭.
이게 나중에 붓이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 나무로 붓을 만들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작은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런 것이 있었다더라가 이제 그 시작인데요. 이것을 그냥 그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직접 예, 그렇게 해서 옥모전에 처음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96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공방에 작업실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상세하게 알필에 대해서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붓을 맬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나무로 붓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지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아 그런가요? 제가 작업을 해봐도 그렇고요. 성공 확률이 10%도 안 돼요. 10개 만들면 하나가 완성 달랑말랑이네요. 10개를 시작을 하면 한 점 정도 완성하면 성공이죠. 정말요? 그러니까 열을 버려야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갈필에 그 늘 따라 붙는 이야기. 또 손길도 많이 가고 대략 제작 기간은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소요합니다. 갈필뿐만 아니라 모든 붓이 오랜 시간과 장인의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동물의 털에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털을 종이에 감싼 다음 다듬이 돌로 꾹 눌러놓는데 이 과정만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름을 뺀 털은 한 올 한 올 다시 다듬어 붓으로 맬 수 있도록 고르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붓 하나를 만들기까지 많게는 50여 개의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필장이 말하는 좋은 붓, 과연 어떤 붓일까요? 부터 좋은 붓이 지니들 그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거든요. 원, 건, 첨제 해서 네 가지 덕목인데요. 그 원은 둥글 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붓이 그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건은 굳셀 건인데 어디가 굳어야 하냐면 붓 촉의 중간 허리 부분을 튼실하면서도 이 유연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뾰족할 첨, 가지런할 재는 붓끝이 예리하고 가지런해 작은 글씨까지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값싼 중국산 붓이 들어오면서 전통 붓이 위기를 맞고 있죠. 제작 과정, 세부적인 제작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방식이. 중국의 그 붓들을 매는 것을 제가 현장을 직접 다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마른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만 중국은 이걸 바로 잿물에다가 이걸 담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기름을 빼는 이 일이 달라요. 생석회를 물과 희석회 해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푹 잠기게 하룻밤을 재워요. 그러면 기름만 빼지는 것이 아니라 탈색까지 돼요. 털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털이 손상된 털로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듬이 돌로 1년에 걸쳐서 눌러서 기름을 온전히 빼게 되면 일단 제작 과정에서 털이 손상을 입는 일은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훨씬 더 길어지고. 최근 유필무 필장은 여러 종류의 우리 전통 붓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볏짚 다듬는 거예요. 고필이라고도 하고 도필이라고도 하는데요. 볏짚 고자 고필 혹은 벼도자 도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붓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필관 붓대 부분이 되고 네. 요 일정 부분이 촉이 되는 거예요. 식물로 만드는 촉필 중 하나인 도필. 볏짚이 붓이 된다니 신기하기도 한데요. 5번 이상 찌고 건조하기를 반복해야
하나의 붓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단단한데요? 네, 붓대 역할을 해요. 오, 지푸라기라서 네. 좀 약할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지푸라기만 가지고 묶어도 단단하긴 한데 좀 더 이제 단단하게 하려고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깎아서 옆에다 대준 거죠. 세 군데에 대줬어요. 글씨를 쓰고 이런 데에 그 지장이 없나요? 모필에 흡사하게 우리가 모필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실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붓대를 잘 묶고 따뜻한 물에 한참을 담가둔 다음 망치질로 붓끝을 유연하게 만드는데요. 이 처마를 넘게 두드려야 비로소 글을 쓸 수 있는 도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볏짚으로 만든 붓, 실제 사용하기에도 좋은지 박지은 리포터가 한번 써봅니다. 오, 정말 부드럽게 잘 써지는 것 같죠? 지은! 박지은? 그 영화에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네, 저도 봤어요. 네, 저 조선시대 그 궁정화가 하셨던 오원 장승옥 선생님이 이때 이들어진 버들가지를 꺾어서 돌 위에 놓고 돌로 짓이게요. 버들가지를.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알료를 찍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이 식물성 소재들은 직접 자급자족 하신 거죠.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이 기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필 대용으로 뭐 이해하는 것이 가장 뭐 가까운, 답에 가까운 거겠죠. 전통 붓의 제작 방식을 복원해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필장의 40년 세월. 지푸라기 하나에도 장인의 혼을 담아 오늘도 작은 작업실에서 묵묵히 필장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더 어려운 게 누구나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요즘엔 좀 더 이제 외롭고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왜 명필은 붓 안 가린다고. 이 붓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장만해도 되는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좋은 붓을 가려 쓰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그만큼 좋은 붓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냥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 붓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붓의 쓰임이 줄어들면서 점차 사라져간 필장의 자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붓이 가진 전통의 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장인의 치열한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우리 붓의 가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 잘 봤습니다. 붓이 사실 문방사우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보니까 과정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맞아요. 대단하고 막 50여 개 과정을 거친 만큼 그 영화에서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붓 같은 거 소품으로 나와도 대충대충 봤거든요. 네. 이제는 조금 정성 들여서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붓 만드는 과정이 정말 길고요. 예. 기간도 오래 걸려서 화면에 다 담지 못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유필무 필장은 붓털에서부터 붓대, 붓꼭지 그리고 붓뚜껑 등등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시니까 네네.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러네요. 더욱이나 이런 과정들이 어디에 딱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방식들을 다 혼자서 연구하고 또 보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모든 과정과정이 다 도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붓하면 당연히 동물의 털로만 그렇죠.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식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유필무 필장이 만든 붓의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동물의 털, 노루, 말, 너구리 등등 동물 털로도 만들지만 또 칡, 볏짚, 억새 이런 식물성 소재까지 다양한 재료로 붓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저기 먼 중국에서도 그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그 요즘은 이 붓을 특정한 사람들만 좀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외롭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저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반이 뭐 서예 시범 교실 뭐 해서 아침마다 먹고 갈고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글씨 예쁘게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한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거 아닌가? 약간 붓이 좀 멀어지지 않나 싶어서 붓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수록 이런데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오늘 방송 보시고 유필물 필장의 이런 전통 붓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평 민속체험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난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유필물 필장의 붓 이야기 기획전이 인기가 많아서 올해까지 연장해서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꼭 네,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유필물 필장의 전통 붓을 비롯해 우리의 훌륭한 전통 문화가 앞으로도 쭉 계승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네. 우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과 또 많은 분들의 또 지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소식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유필물 필장이 만든 전통 붓이 아닌 것은 아닌 것.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갈필, 2번 황필, 3번 백필, 4번 분필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닌 것을 하나 뽑는 문제니까 어려운 게 나와도 정답이 하나 보이죠? 하나는 이제 교실에서 쓱싹쓱싹 네. 보입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는데 오늘 주제 문자는 지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저는 붓글씨 하니까 글씨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나의 글씨체는 어떤지 또 글씨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글씨체와 관련된 에피소드. 재밌는 네.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글씨체가 정말 미워가지고 초등학교 때 연습하는 그 네모난 네.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네, 아시죠? 아시죠? 연습을 해도 많이 꾸중을 들었었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 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도 연애 편지 연필로 많이 쓰시나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이제 쓰는데 이제 글씨체가 미우니까 예쁘게 쓰는 친구한테 대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선수 아나운서 잘 쓸 것 같아요, 글씨. 저는 그래도 예, 뭐 못 쓰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서예 그걸 했기 때문에 적당히는 씁니다, 적당히. 네. 자, 나만의 또 글씨체와 관련된 에피소드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바로 직지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직지를 또 배우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곳 바로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죠. 네, 오늘 아침에 문화데이트에서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 황정아 학예 연구실장 모시고 2019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임오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해 우리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문화미디어 산업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청주 고인쇄 박물관 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인쇄 박물관은 직지가 이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1972년도에 이제 전시가 되고 거기에 이제 흥덕사에서 인쇄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덕사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다가 1985년도에 온천동 일대 택지 개발 공사를 하면서 이제 흥덕사의 그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흥덕사를 바로 이제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 사적을 정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자 해서 92년도에 이제 고인쇄 박물관을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이제 직지를 비롯해서 또 우리 한국의 옛 인쇄 문화를 총망라하는 이제 인쇄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국내외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인쇄뿐만 아니라 지금은 근현대 인쇄 전시관도 만들었고요. 또 금속활자를 직접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굵직한 행사를 이제 개최하면서 2018년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사실 작년도에 한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기간이 21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시, 뭐 학술 행사, 또 교육 체험 공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개최를 해서 41만 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개최가 됐는데 유네스코 지치상 시상식이 일곱 번째로다가 말리의 그 사바마디라는 그 기관이 수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계 인쇄 박물관 총회를 청주에서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인쇄 박물관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이 총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세계 인쇄 관련된 박물관들이 이제 모여서 하면서 바로 이제 청주가 기록 인쇄 문화의 글로벌 허브로다가 이렇게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청주 고인쇄 박물관 그리고 또 흥덕사지를 중심으로 한 직지 문화 특구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또 시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뭐 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도 하고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그 뭐 근현대 전시관이라든가 또 전수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공원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또 그 주변 일대에 이제 차 없는 거리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네. 또 유네스코 국제 기록유산 센터도 거기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제 그 저희가 건립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데 직지문화 특구와 연관져서 그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또 울리단길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많이 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운천동 일대가 바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지 특구가 이제 청주의 명소화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세종시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국내외 그 귀빈들을 방문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함에 따라서 이제 지역 경제라든가 또 관광 활성화에 이렇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직지 특구에 건립이 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청주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청주 당초에는 이제 장소를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직지문화특구 내에 설립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네. 2020년까지는 이 그 기록유산 센터를 완료를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이것이 청주로 유치가 됐는데 이 그 국제 기록유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유네스코에서 등재한 기록 그 유산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기록 유산들을 또 청주로 유치를 해서 또 전시도 일정 부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 성과 홍보도 이제 해야 되고 또 기록 유산은 등재된 이후에 그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바로 그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청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상을 차지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청주 설립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기록문화 중심지 청주로서의 어떤 위상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록유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직지사항을 일곱 번에 걸쳐서 이제 시상을 하고 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유치가 됐는데 이 기록유산센터가 이제 유치가 되고 하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계 그 이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청주를 찾게 되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청주를 찾는 기록 문화유산을 가지고 청주가
그 중심지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청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국제기록유산센터 말씀은 전에도 들었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는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그 개관한 이후에 한 2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유산센터도 유치를 하고 특구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네. 제2의 도약을 위한 그 발전 방안들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발전 계획을 만들고 또 기록유산센터가 어차피 2020년까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구에 이제 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그것도 유네스코와 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직지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를 또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국어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또 직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도 뭐 박물관에 일상적으로 하는 그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앞으로 이제 고인세 박물관이 제2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준비 작업들을 네.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이 리모델링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예,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1년 정도 이제 리모델링해서 1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는 이제 실제 그 유물 위주로 전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물을 직접 이제 그 만져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대 추세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를 해서 박물관을 다시 이제 꾸미게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축을 해서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유물들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 이제 관람층이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에 관람하시고 반드시 아이와 다시 한번 와서 봐야 되겠다. 다시 찾고 싶어하는 이런 박물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지금 뭐 국제기록유산센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직지의 경우 더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텐데 올해 이제 해외 홍보에도 많이 또 주력을 하시겠죠,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 그 외교부나 이제 문체부의 협조를 받아서 해외 공관에 영인본 이제 진본을 전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인본 전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36개 공관에다가 지금 약 80여 권의 영인본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 공관에 이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또 그 해외 공관과 연관돼서 또 특별전을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아틀랜타 그 재미한국 학교협의회 학술대에서도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미국 시카고 또 멕시코 시티에서도 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지를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서 그 직지에 대한 강연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남미 쪽에서는 인쇄 문화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에 최초로다가 이제 그 직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오사카라든가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또 전시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시민들이 이제 박물관 그 고인세 박물관에 직제 더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박물관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좀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박물관이 뭐 전시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박물관 문화 강좌를 개최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직지 지도사를 양성하는 직지 대학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지와 청주를 테마로 해서 소설을 또 소설 문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지 소설 문학상도 하고 또 그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인 1책 편애기 운동도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찾아가는 직지 발휘 알기라든가 또 어린이 직지 문화학교 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직지 인형극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자유학년제를 맞이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지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이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네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바로 금속활자의 발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속활자의 발명은 바로 우리 한국, 그것도 고려시대에 했고, 이러한 그 금속활자 인쇄의 대명사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가 대명사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지는 인류 모두가 이제 갖고야 될 이런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면서 유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좀 네.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직지 문화 특구에 계속돼서 완성되는 과정, 또 국제 기록 유산 센터의 설립 등등에서 직지 세계화에 대해서 더 이제 좀 기대가 큰 그런 상황인데요. 네. 청주 고인쇄 박물관 앞으로도 또 좋은 더 중요한 역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해 주신 학예 연구실장 우리 황정아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엉덩이 바깥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힘을 사용하는 발레 동작 중 하나인 데벨로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 보실게요. 위에 있는 손은 구부려서 가슴 앞쪽에다 가볍게 놓아주시고, 어깨랑 골반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골반과 발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열어서 엉덩이 힘 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에 있는 다리로 무릎을 구부려 발끝으로 아래 있는 다리를 쓸어주고, 그리고 발로 차들 위로 쭉 뻗어내줍니다. 이때 힙을 한 번 더 돌려주시고 다시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끌어올려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킥, 다시 반복. 이때 골반과 발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동작 반복해주실게요. 힙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더 꽉꽉 조이면서 동작해주시고요. 목과 어깨는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로 아래 있는 다리를 쓸면서 그대로 위로 쭉 뻗어낼 때 발로 차듯이 다시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쓸어 올리면서 위로 킥, 힙 조이고 다시 내 다리 더 길어지면서 내려가주고요. 발끝으로 쓸어 올리면서 이제 바깥쪽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발 제자리로 내려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UPM 필장에 만든 전통 굿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고민 나갑니다. 1번 갈필, 2번 황필, 3번 백필, 4번 분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아닌 것은 금방 정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의 글씨체는 어떤지, 나만의 글씨체와 관련된 에피소드나 네네. 사진 있으면 그래요. 찍어서 요즘 이렇게 막 예쁘게 글씨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캘리그라피? 네, 네. 그런 것들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쓰면 당당하게 아크릴이어도 제 글씨체는 이거예요라고 네.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엊그제 우수도 지나고 음력 1월인데요. 예로부터 음력 1월인 정월에 하면 좋다고 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여기저기서 이걸 담근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집안의 1년 양식인 김장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식재료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 올라가도 한참이네. 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윤주 씨, 아, 어디 이렇게 올라가요? 산에 왔으니까 등산해야죠. 오늘 산 안 타는데요? 어, 산이 아니에요? 아,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장서 볼 테니까 날 따라와요. 제가 오늘 산에 오른 이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의 맛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전통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날 따라 와유.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은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청양군 목면입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공기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산 중턱에 자리한 이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 여러분, 이곳에 오니까요. 뭔가 고소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 저쪽에 항아리들도 엄청 많이 모여있거든요.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와, 이 밑에서부터 제가 네. 걸어왔는데요. 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네. 어떻게 이렇게 장독대들이 모여있어요? 그러게요. 아, 여기는 공기 좋고 햇빛이 좋기 때문에 이 산 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는 완전 청정지역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여기는요. 된장하고 그리고 고추장, 간장이 있습니다. 앞마당을 가득 채운 100여 개의 장독에는 세월의 흔적을 담은 된장과 간장이 담겨 있는데요. 자연이 선물해준 바람과 햇볕을 가득 받고 맛깔스럽게 발효됐습니다. 이게 3년 먹은 된장이거든요. 어, 3년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장독대에서 된장 꺼내는 건 또 처음 봐요, 실제로는. 그래요? 된장, 고추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어때요? 맛이? 짭짤하고 고소한 사실 된장 맛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3년 된 된장이 맛있는지 또 몇 년 된 된장이 맛있는지요. 원래 맛은 3년 된 된장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넘어가면 맛은 깊어지는데 이제 색깔이 조금 갈변이 오죠. 3년 먹은 된장과 갓 담근 된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햇빛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까만해요. 3년 된 된장은 굉장히 찐덕찐덕해요. 왜냐하면 차지다고 하죠. 많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갓 담은 된장은 그렇지 않아요. 콩이 좀 살아있고 그런 게 있어요. 수많은 장독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이것. 장독 뚜껑을 열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짭조름하면서도 향긋한 향기에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저희 시어머니 때부터 먹던 간장을
덕간장으로 계속 입혀져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로 100년 이상 된 간장이거든요. 100년이나요? 네네네. 100년 묵은 간장,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맛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오히려 구수하게 이렇게 짭짤한 맛이 나고요. 맛있는데요? 38년간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아온 유정여 씨. 변하지 않는 장맛에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메주를 발효시키는 방법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 이 안에 메주가 있어요. 우와! 메주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집을 깔고 메주를 이렇게 캐캐로 쌓아가지고 어머머머머머 발효를 20일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주가 이쁘게 이렇게 뜰 수 있도록 방 기온하고 습도하고를 맞춰줘요. 그러면 20일 동안 이렇게 이쁜 메주가 이렇게 뜨는 거죠. 예로부터 정월에 담는 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음력 정월이 지난 오늘이 바로 장 담그는 날입니다. 정성을 담아 만든 메주가 맛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독 가득 메주로 채웠습니다. 여기다. 네, 여기다. 이거를 네. 그냥 부어요? 부어요. 자, 쭉. 메주에 소금물을 붓고 직접 구워낸 참나무 숯도 넣어주는데요. 나쁜 균을 없애주는 숯 말고도 정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고추하고 대추하고 넣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신성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잡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치는 의미에서 대추와 고추를 넣어요.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지금 봄이잖아요. 네네. 봄이 오고 있잖아요. 요새 냉이가 맛있는 때거든요. 냉이국 끓여드릴게요. 봄을 만나러 빨리 가봐야겠네요. 네. 빨리 가실까요, 네, 그러면? 봄맞이 갑시다. 야. 자, 지금부터 상큼한 봄맞이 시작해볼까요? 간장이랑 된장, 그리고 봄을 대표하는 나물들이 준비됐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냉이 된장국을 끓일게요. 냉이 된장국이요? 된장 한 숟갈을 멸치 육수에 살살 풀어 국물의 맛을 더하고요. 겨울찬 바람을 이겨내고 푸릇푸릇하게 피어난 냉이까지 송송 썰어주면 냉이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간을 좀 볼게요. 네. 아, 잘 끓여졌나? 딱 맞아요. 맛있어요? 네. 지금 저희는 저염 된장이라 그렇게 짜지 않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담던 그 짠 된장보다는 저는 좀 싱겁게 담아서 생각했던 것처럼 짜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이 딱 맞을 거예요. 네, 정말 짜지 않고 간이 딱 맞았습니다. 된장의 짝꿍 시래기도 조물조물 묻혀주고요. 힘이여 솟아나라, 뽀빠이가 사랑한 시금치도 된장과 만나면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아, 이 달래 네. 보이시죠? 이 향긋한 게 향이 너무 좋네요. 100년 이상 된 간장으로 달래 간장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알싸한 달래 향기 느껴지시나요?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없다잖아요. 봄을 대표하는 냉이 된장국부터 톡 쏘는 매운맛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달래 양념장까지 조금 일찍 찾아온 봄 향기 가득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네. 빨리 맛을 봐야겠죠. 네, 맛보세요. 네, 네. 빨리 먹어볼까요? 맛있게? 네. 하루하루 바쁜 일정에 밥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로 한 끼 때우는 게 현대인의 일상인데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한식을 먹으니까 오랜만에 그리웠던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밥이 보약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막 바빠가지고 사실 한 끼 걸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밥상은 최근 들어서 처음이요. 건강한 밥상이죠. 나물 무침과 된장이 있는데 요 비빔밥을 빼놓을 수 없죠. 나물을 양껏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밥 한 공기 맛있어. 순식간에 뚝딱입니다. 맛있어. 그러니까 굳이 소금 안 써도
된장하고 간장만 있으면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와, 오늘 밥상 정말 최고였어요. 청양은 원래 그 공기가 좋고 햇볕이 좋아요. 된장 간장을 담으면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발효가 되고, 그리고 특히 청양 지방에서 나는 콩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콩이나 고추가 아주 알토랑지게 연글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장이란? 건강입니다.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음식이고,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은 우리 나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스예요. 아무리 외국계 좋다 해도 우리 몸에는 우리 된장, 고추장이 최고입니다. 칠갑산에 전기가 흐르는 청양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도 담가보고 한국에만 또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청양에서의 하루 성공! 네, 된장이 맛있으면 뭐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로부터 그 장 가운데 정월장을 최고로 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아직까지는 좀 추운 정월에 이렇게 장을 담그게 되면 그게 네. 좀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담그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월장 중에서도 특히 손 없는 날과 말날에 담근 장이 특히 맛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올해 정월의 손 없는 날은 2월 23일, 24일까 이번 주말이고요. 12지신 좀 말그림이 그려진 말날 26일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한국 음식은 장맛이 또 빠지면 안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식 잘 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육필무 장인이 필장이 만든 전통 붓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4번 분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830님, 1505님, 8046님 축하드립니다. 네, 7830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학교 다닐 때 다음날 자습을 칠판에 써본 경험으로 생방송 아침이라고 썼어요.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 주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특히 저기 그 칠판에 쓰면 더 잘 안 써지긴 해요. 맞아요. 아이고, 생방송 아침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합니다. 예. 1505님, 저는 캘리그라피 글씨를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유필무 필장님의 소식이 정말 반갑고 아주 감명 깊은 소식이었다고.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아, 인증샷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8046님, 제 동생이 왼손잡인데요. 네. 글씨를 쓰면 글씨가 거꾸로 써지면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서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도 예쁜 그 글씨 쓰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문제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왼손잡이도 그때 막 바꾸라고도 막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예.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최근 산림청에서 전국 18개 지역의 명소에 여러 주제로 나눠 담은 우리 숲 여행 안내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고 테마가 있습니다. 일상, 또 역사, 치유, 체험, 생태, 미식 해서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중에서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이 미식 부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씨앗 순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께 이제 소개가 됩니다. 네, 안내서에는요. 해당 여행지의 산림 자원부터 뭐 재밌는 뮤지엄 그리고 네. 맛있는 음식점 정보까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가 원하는 여행 테마만 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 여행 코스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보시고 도움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청주 출신의 국가대표 보디빌더 황순철 선수 그리고 최연수 볼링 국가대표 네. 지근 선수 소개하고요. 밥 한 그릇에 영양이 듬뿍 담긴 사계절 별미 영양밥도 맛보러 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주말 앞두고 미세먼지가 좀 더 극성을 부리는 제가요. 느낌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나가실 때는 마스크 같은 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